자, 다음 96점을 따라갈 참가자. 자, 이번 참가자는요, 온라인 예심에서 합격하신 분을 네. 무대로 모시려고 합니다. 야, 지금 뭐 에너지가 넘칩니다. 걸어 나오는 것도 오늘 내복 안 입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안녕하세요. 연어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4학년 김재현입니다. 아이고 착하네. 우리 친구 얼굴도 잘생겼는데 뭐 하다가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학교에서 이제 밥 먹고 반으로 가려다가 쌤이 불러가지고 네. 소식을 듣고 이제 놀라가지고. 아니 집에서 엄마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한테 전달이 왔다고요? 네. 아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혹시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엄마한테 안 가고 학교로 간 거야? 아 그 아는 분이 굴에 놀러 가셨다가 그 태군 노래자랑을 보시고 우리 네. 재현이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몰래 도전을 해봤습니다. 야 근데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아니 우리 재현 군이 그래도 4학년이면 다 컸는데 4학년 이제 뭐 거의 다 큰 우리 남자아이를 내복만 입혀갖고 노래를 부르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 진짜 실력자는 예. 의상에 전혀 상관없이 내추럴해도 실력이 나온다고 봅니다. 잠깐만. 자, 아니 엄마가 그러면 100만 원에 이제 눈이 이제 돌아가셔 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지원해 주셨다고 저희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100만 원 타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아, 일단 그 후회고요. 저는 전혀 욕심이 없어요. 돈에 욕심이 없다고요? 아, 예. 저희 아들이 100만 원의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윤군 100만 원 타면 뭐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 야, 내가 볼 때 학교에서도 인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우리 재윤군? 김명률 선생님의 헐헐헐. 헐헐헐.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버려라 헐헐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헐헐헐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불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현군 과연 점수는요? 94.920! 아이고 잘했는데 우리 재현군 94점 점수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이고 착하다. 빨리 인정도 하고. 빨리 인정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모한테. 내 이모. 조카! 내 조카! 네? 내 조카라고요! 그 이모가 그 여수 큰 누나? 나야나! 야. 나야나! 내 조카! 나야나. 아 진짜 친조카예요? 네! 잘했어! 파이팅! 제가 봤을 때 유전자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만약에 자 이번에 만약에 한우 나오면요 대박이에요. 오늘 집안 잔치합니다. 이틀 동안 포식입니다. 자 재현군 한우 뽑으러 갑시다. 자 재현군 어떤 색깔요?
자, 과연 한우가 나왔을 것인지. 자, 하나, 둘, 셋. 기장미역 곱창 돌김 다시 팩 세트 축하드립니다. 이 다시 팩으로 국물 시원하게 우려갖고 소고기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우리 시원군.